여기서 끝내요. 물 더 왔으면. 그럴까요? 네. 그럼 생쌀이 나오니까. 여기 아까 볶을 때 기름은 안 빼내던데. 네, 기름은 그냥 그대로 다 썼습니다. 여기서 겨자 소스 찍으면 어때요? 불 좀 켜세요. 네. 불 좀 켜세요. 네. 불 좀 켜세요. 네. 그냥. 자, 오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떠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 배고파서 한 8분 지나 잡아 먹었어요. 얘기한다고. 와, 입에서 씹히는데 천국입니다. 식감 진짜 아. 좋죠. 네. 자, 그럼 이게 밥이 익어가는 동안에 뭘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이 익어가는 동안 저희는 같이 비벼 먹을 양념장을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저는 오늘 쪽파를 사용할 텐데요. 대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쪽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은 양념장에 들어가고 이 뒤에 초록색 부분은 고명 고명으로 쓸 거거든요. 네, 멋을 내는 거죠. 네. 예쁘게 송송송 썰어서 하얀색 부분을 활용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고명으로 쓰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쪽파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거 진간장 반 컵, 그리고 물 4분의 1 컵, 설탕도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5 큰술, 깨소금 다진 마늘 4 큰술, 그다음에 자, 매콤한 맛을 보태줄 청양고추, 홍고추, 그다음에 참기름 넉넉하게 와. 넣어주시고요. 양념이 뭐 또 한 그릇 나왔네요. 네. 고소함의 끝인데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솥밥 만능 양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참기름 폭탄, 깨소금에, 통깨에, 와. 삼겹살에. 네. 자, 그 사이에. 어? 5분이 또 지났어요. 울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5분을 눌러주고 이제는 불을 중불로 줄여주겠습니다. 네. 보면요, 이렇게 밥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열어도 돼요? 어?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끓어오른 거니까요. 일부러 저희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셨죠? 네, 냄새 한번 맡으시라고요. 확 네. 왔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냄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이런 데는요, 행주 살짝 올리셔가지고 살짝만이라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끓어오른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밥물 기껏 맞춰놨는데 밥물 다 날려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불로 줄였으니까 다시 5분. 네, 이,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생짜로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한테 13분을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사담이나 좀 나눕시다. 근데 주 셰프님도 솥밥 하세요? 집에서 가끔 이제 애들 뭐 밥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중식 재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굴소스도 괜찮고요. 죽순이나 뭐 각종 이런 버섯들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죽순을 먹어요? 애들 먹어요. 네. 좀 잘게 잘라주면요. 애들 잘 먹어요. 워낙 저는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이제 아빠가 해주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아예 약불. 그냥 보온만 한다는 느낌으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불을 해놓은 것도 이제 아예 꺼버리고 5분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비주얼일지 약간 밑에 탔을 것 같아서 안 탔을 것 같아. 안 탔겠죠. 뭐 타도 맛있죠, 이런 거. 네, 이거 탔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조금 누르는 게 맛있어. 네? 조금 누른 데 누른 밑에, 정도. 네, 네, 조금 누른 타진 않았을 네. 거고. 아, 알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자, 솥밥 완성됐습니다. 자. 와. 아, 막 냄새가 막. 저거는 진짜 고급 요리 진짜 같다. 맛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은 잘 한번. 와. 저 양념 다 침투한 거 봐. 자, 색깔 봐. 진짜 밥으로 쫙 내려앉았네요. 네, 색깔이. 밥으로. 네. 볶음밥 진짜 맛있게 하는 그 왠지 그 맛 날 것 같아. 아, 네. 진짜 맛있는 볶음밥 맛도 날 것 같고. 우와. 네네. 원래 옛날에 한참 드실 때 한 공기죠, 선생님? 진짜요? 이게 옛날에 제일 많이 먹었던 밥 공기 9 그릇 먹은 것 같아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양파 잡채 솥밥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원희 셰프님의 양파 잡채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솥밥을 끓일 땐 마법의 시간, 5분 법칙을 지킨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양파 잡채 솥밥을 검색하세요.